작은 일에도 그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참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특별히 맨 뒷줄에 섰던 네 사람의 젊은이들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 김광옥 부장 장로님, 또 두 분의 부감 집사님, 우리 노 집사님, 제 집사님, 또 우리 강 목사님, 우리 멋진 젊은이 네 분 고맙습니다. 지휘를 참 잘했어요. 지휘자가 포스가 있네요. 특히 시작할 때 보니까 지휘자 포스가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들 감사해요. 우리 서 있는 청년 중에서는 또 우리 결혼한 내외관도 있고 한데 청년 공동체 축복합니다. 가만히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3년, 5년 또는 10년, 10수년을 지나서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기둥들이 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젊을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사귐도 갖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교회를 끌고 가는데 이 서로가 만나고 사귐을 갖는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끼리끼리 친하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닫힌 모임이 됩니다. 닫혀 있는 모임이 돼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에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간사, 우리 임원들, 섬김이들, 리더들이 말이죠,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모임이 닫힌 모임이 아닌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안에 늘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의 리더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 분별력이 기독교 신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는 이 비전이 살아있느냐, 그걸 늘 점검해야 돼요. 고개 빠진 채로 얼마든지 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닫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로막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천국 열쇠 가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도 막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젊은이들, 조그만 애들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 복음에 대한 온 세계 이 시야, 이 지평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삶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그야말로 기둥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사랑 나눔 금식 헌금 주님 앞에 바쳐 올립니다. 이 사랑 나눔 금식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운 병에 걸린 분들 돕고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계속하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작은 정성을 모았는데 여기에 담긴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의 기도를 받으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청년들 축복합니다. 이 젊은이들 보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설레는데 하늘 아버지의 가슴은 얼마나 설레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미래 곧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이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주신 미래의 비전,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신 감격과 설렘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잃지 않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헬라어로 말이죠,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또 다른 단어도 있어요. 필리아, 이것도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근데 필리아의 사랑도 참 좋은 단어입니다. 형제 간의 또는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애정, 이런 거를 말하니까요. 필리아. 그리고 헬라어로 형제 자매, 뭐 단어 자체의 직접적인 뜻은 남자 형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형제 자매를 다 포괄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 단어가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 그래서 이 필리아라는 단어하고 아델포스 이 두 개를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명령이 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 모든 사람이 다 형제 자매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아까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잠시 권면의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바로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죽 잘 아셨겠습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같이 사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실은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해라. 그러면 그게 서로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권면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 이 말은 예수님이 그때 처음 쓰신 거 아니에요? 또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도 예수님이 생판 처음 쓰신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 이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굳이 붙이시면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들이 많은데 아주 두세 가지도 아니고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아주 강하게 방점을 찍으셨고 그리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죠. 왜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기껏해야 자기끼리끼리 그냥 소집단 자기들끼리는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 집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집단으로 전락한 때가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시대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 그거는 거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 집단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끼리 좋은데 거기에 누가 있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느 집단 안에서 그 소수의 집단, 더 작은 집단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데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사실은 기독교 사역의 실제적인 모든 게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내신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내셨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주 그거를 착각을 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사람은 아니고, 이게 바로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내셨어요.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 참 고맙고 또 대견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이 내려오는 통로인데 예배하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복이 내려오질 않고, 그러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창조의 주인을 경외하는 그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선교라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 선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소집단 이기주의는 창조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어떤 집단도 그 안에, 그 집단 안에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집단이든지 내부 결속력은 대개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내부 결속력이 삐뚤어진 방향으로 강한 게 문제예요. 독일의 신학자요,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여러 번 오셔서 잘 알려진,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신학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많죠. 또 그쪽에도 신학 강좌를 많이 하셨고,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지금은 21세기입니다만은 20세기 전 세계 신학자 중에 큰 봉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집단 내부의 결속력은 인간 세상에서 모든 집단이 사실은 다 비슷하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폭 집단의 내부 결속력하고 대학 교수 집단의 내부 결속력하고 의사 집단의 결속력이나 또는 목회자 그룹의 내부 결속력이나 그 내부의 결속력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여섯 번째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 여섯 번째 교회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필리아,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 사랑, 서로 사랑,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필리아하고 아델포스가 합쳐지면 그게 필라델피아 이렇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필라델피아가 유럽이나 이런 데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유래된 이름이지요. 그게 이제 여기 우리 성경에 빌라델비아 뭐 이렇게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필리아하고 아델포스의 결합이에요. 자, 여러분 이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면 가만히 이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아하, 이 이름하고 이게 관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책망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 삶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멋진 얘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작은 능력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경험을 한번 잠깐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사랑이 깊으면 어떤 커다란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그때에 강의하셨던, 지금은 세상 떠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문학적인 표현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국문학도 공부하셨어요. 그분은 칠판, 보통 강의실 칠판이 크잖아요. 칠판에 강의 시간에 쭉 판서를 하시면 칠판에 나중에 강의 끝날 때쯤이면은 칠판 가득하게 판서가 되잖아요. 근데 판서 하신 그게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글씨도 참 멋있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력이 대단하시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아주 감동을 받고 이런 교수님이신데, 근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이제 신학교 공부하고 다 이제 목회하고 대부분 그럴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참 젊을 때 겨울에 무지무지하게 추운데도 불도 안 떼고 그냥 내외관이 꼭 끌어안고도 춥지 않을 그런 젊은 때에 개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사랑이든 어떤 집단이든 진짜로 사랑한다, 진짜로 깊이 존경한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단이 커요. 또 그 집단의 재정도 많아요. 또는 다른 외부에서 보기에 대단해요. 근데 그런 집단이 제일 쉽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내부의 배반, 내부의
분열. 이해가 가시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주님의 복을 받으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집단이 똘똘 뭉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신 하영조 목사님은 교회 안에 어떤 특정 그룹이 서로 친하다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든 그 그룹을 깨놓는데요,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 모임의 결속력을 약하게 만든대요. 너무 친하십니까? 조심하세요. 너무 친하면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아, 저 사람이 저거 아닌데 그래도 반대 못해요. 왜? 그 사람의 친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교계 안에 이런저런 관계도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저 사람하고 너무나 친해서 이 얘기를 못하지, 그 정도까지는 친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 말씀에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친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친한 거는 친할수록 좋아요. 그 친분이 깊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공유된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친하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으로 친한다, 성경 말씀에 공유된 가치가 이게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바로 빌라델비아,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서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가득하게 될 이 비전을 꼭 잡고 그렇게 형제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교회끼리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지 말고 그게 밖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지요. 그게 기쁨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참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깊이 주님께 기도할 때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조금 내 이름을 내고 그런 것들이 이게 마음에 걸리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내 이름 내기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뭐 생색 내기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깊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 그건 병이 이미 깊어진 거예요. 그런 거 깨닫지도 못하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또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그 표현이 다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참 또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쇠는 열고 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리고 오늘 여기 7절 말씀 말고 8절 절반 정도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 소개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성경 장절에서 장절이 성경 내용에 따라서 100% 완벽하게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8절 전반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7절 뒷부분 거기에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자, 8절 전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거 누구도 닫지 못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소개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하고 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이 열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분이 열면 누구도 닫지 못해요. 그분이 닫으면 누구도 열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가 닫혀있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지금 내가 제 아무리 풍요롭고 모든 일이 제 아무리 잘 풀려도 멀지 않은 미래에 내 삶이 모든 문이 다 닫혀있다, 만일에 상황이 거의 분명하게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미래가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미래가 열려 있다, 아유, 열심히 좀 몇 년 고생하면 다 풀리지, 그러면 그까짓 거 몇 년 고생 못해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군 복무 의무제니까 요즘은 뭐 모병제 뭐 이런 것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뭐 설왕설래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군대 생활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그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면 아마 돌아버릴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 그 끝날 때가 있으니까. 뭐 여기 있는 나이 좀 드신 세대들 얘기하면 아직 그 3년인데 물구나무 서도 국방부 시기는 돌아가니까, 또 요즘 젊은이들이 한 2년 되나요? 끝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안 좋고 어렵고 힘든 일,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다. 아유, 뭐 지나간다. 에이, 모든 게 그렇게 또 어려울 때도 있는 거지 뭐, 이 정도 생각하면 그건 삶의 지혜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 괴로움이 계속된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근데 진짜로 영원히 계속된다, 그걸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의 의식이, 자의식이 펄펄하게 살아있는 채로 고통과 괴로움을 영원히 겪는 거, 그걸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어려워도 아유 몇 년 지나면 끝나지, 에휴 뭐 그냥 한 몇 달 지나면 아유 괴로운 거 잊어버려지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서 망각이라는 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에요. 내가 분한 일을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또 내가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다, 그때 느꼈던 그 감정, 정서, 그거를 100이라고 본다면 그게 90으로 80으로 하나도 다운되지 않고 그대로 100 계속된다, 그 감정과 정서와 그때 느꼈던 그 기억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사람 못 살지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어려움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걸어가는 삶의 미래가 열려있다, 아, 좋아질 거야, 아, 그러면 얼마든지 살죠,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문 열었다, 활짝 열었다, 누구도 닫지 못한다.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분이 열어놓고 그분이 안 닫으시면 누구도 닫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은혜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어우 성경 참 잘 푸시네, 어유 전달력이 대단히 뛰어나시네, 어유 말씀이 은혜롭네. 근데 진짜 은혜 받는다는 거는 제가 지금 표현한 그런 거 다 부차적인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언어 표현이, 언어 전달력이 뛰어나지 않은 설교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자가 설교해도 무지무지하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요점은 그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네. 여러분,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 중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그분이 문 열어놨다. 그런데 얘야, 누구도 내가 내 앞에 열어놓은 문 닫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기에 요한계시록 3장 7절 그리고 8절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받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끌어안으면 그게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그게 마음과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삶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게 떠올라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시편 1편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을 새로 세우시면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하신 주님의 축복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지켰다. 주님의 말씀 지켰다. 다시 한번 강조하십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온 가슴으로 감동을 받아서 깨달았다. 그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가슴에 감동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끝났다, 그게 이제 결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받은 사람이 못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감성이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충만하죠,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 찬양 문화는 어른들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되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 아우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죠? 박자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젊은이들 그들의 감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104세인가로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찬양 문화를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양 문화가 사람의 감정을 막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 감정을 북돋우는 그쪽으로 찬양 문화가 너무 지나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그런 찬양 문화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었는데 왜 사회 전반적으로, 왜 기독교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요거는 왜 약해지는 것일까요? 찬양 문화, 그리고 근자에도 우리 기독교 찬양 문화 또는 기독교의 대중 젊은이들 뭐 이런 거를 꽉 한 리더들이 그냥 아주 그냥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고 이런 걸 보면 왜 그럴까요? 감정이라는 게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감정, 감성, 이거는 좋은 것이로도 중요한 거, 의지의 결단이 분명해야 돼요. 의지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찬양의 끄트머리엔 나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의지를 벼려야 돼요. 칼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을 벼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지를 벼려야 돼요. 의지의 훈련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지요. 근데 여기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말씀 주셨던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그 기억을 하면서 이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로 오르시기 맨 마지막 전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뒤에 내려가면 10절에 또 나오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인내의 말씀, 그걸 지켰다.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특별히 여기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시험의 때, 그거는 바로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시험의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산 사람들, 그리고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 거기서 면제된대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아,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여기에 주신 말씀은 한절 한절 가만히 묵상하고 또 곱씹어보고 또 마음에 새겨보면 구절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11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칭찬만하신 이 교회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게 권면입니다. 내가 속히 온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뺏기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말씀을 지켜 사는 교회거든요. 그런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능력이라고 밖에서는 볼지 모르지만 그 작은 능력, 말씀을 지킬 정도만 되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유별난 거를 추구하면 그게 시험인 거예요. 유별난 거를 추구하면. 근데 말씀을 지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능력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진실하게 그렇게 살고 여기에는 별로 관심 없이 유별난 거, 그거 외에 다른 거를 자꾸 추구하니까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 많지,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경력이 내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 교회 교사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는 교사 30년 근속, 몇 년 근속, 그 상 주는 게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해요. 아, 30년 근속, 물론 상 주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본인한테 주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경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는 간발의 차이예요. 그잖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한 분은 격려해드려야 돼요. 칭찬해드려야 돼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본인한테 교만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대놓고 이렇게 저렇게 칭찬하는 게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중앙지방회에서 어떤 분이 교단의 중책을, 어떤 장로님이 교단의 중책을 맡았다고, 그래서 그분 중책을 맡은 거 감사 예배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축사 이런 걸 부탁해서. 근데 우리 장로님들 가셨어요. 제가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알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다 이제 축사하는 사람들 다 그분 중책 맡은 거 그거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 그분이 이런 어떤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다. 그런데 저는 앉아있는 내내 불편했어요. 그분 저는 좋아해요. 그분이 그 중책을 잘 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반적인 그 예배 분위기가, 아, 이걸 예배라 그럴 수 있나. 다 대놓고 그냥 서로 칭찬하고. 저분이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시처럼 짧게 하나 써서 아주 애둘러서 제 심정을 표현하고 왔어요. 여기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없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왜 전 상 안 주세요? 너 다 받았잖아. 뭘 더 받으려 그래?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유명한 말이 있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족하고 돈하고 권력까지 명예까지 다 줄라 그러지 말아라. 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권면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진 거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거 꼭 잡고, 괜히 다른 사람 칭찬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 잡은 거 귀한 거 놓쳐버리는 거니까 그거 꼭 잡고,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잡고 있는 게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나중에 주님 앞에 받을 것이지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켜서 사는 거,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 이거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그 11절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지 말아라,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가졌게요? 작은 능력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켜 사는 그거를 잡고 있었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이 복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성도 여러분, 면류관 이거를 바라고 사랑하고 그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안 하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꿈새 초가을을 계기로 말씀 묵상 꼭 하세요. 말씀 묵상 훈련 옛날엔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 통독,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데 난 올해 성경 통독 계획 없다, 아마 이런 분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꿈새 초가을을 계기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9월이니까 한 3, 4개월이면 얼마든지 한번 읽습니다. 성경 듣는 거로 읽어도 돼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성경 통독 지금 듣는 거로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상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구약 성경에, 우리 성경에서 기둥이 된다 그러면 구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7장 말씀, 그리고 역대하 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 7장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아, 그 말씀 하고 그럴 거예요. 7장 21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앞에다가 큰 두 기둥을 세웠어요. 성경에 열왕기상하고 역대하하고 나온 구절 치수가 좀 다르게 돼 있는데, 하여튼 최소 10m 또는 한 20m까지 되는 큰 기둥 두 개를 양쪽에 세웠어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 야긴과 보아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야긴의 이름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이렇게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 보아스,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만큼 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신유의 은사 그거 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가진 달란트, 자기가 잘한 거, 이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교만해지고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보아스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이, 이건 유명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성전, 이 구조, 성전의 마당, 또 거기에 큰 물두멍, 또는 들어가서 촛대, 떡상, 이거는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전의 가르침은 하나님 믿는 신앙 전통에서 그게 쫙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거니까, 여기 계시록에서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 할 때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구약 성경 성전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이 생각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긴과 보아스, 중요한 거는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들이 자기들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신 거지요. 근데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게 그 기둥에 이름이 세 가지가 새겨져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세 번째 거 먼저 할까요?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두 번째는 쭉 설명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건 천국을 말해요. 영원한 나라를 말해요. 영원한 나라의 이름. 자, 보세요. 기둥에 이름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 번째,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이름. 바벨탑을 세우는 창세기 11장의 장면은 인간이 타락한 가장 극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를 높게 하늘에 닿게 쌓아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그게 인간 죄악의 극치인 거예요. 사울왕, 그 사람은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점점 자기의 업적이 많아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런저런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사울은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만이 든 거죠.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신앙적으로 모든 많은 것의 지름길은 교만이라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얘기, 혹시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설교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십니다,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 꼭 기억해야 돼요. 혹시 그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격려한다 하면서 그런데 그 기둥의 영광은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이거를 좀 유별나게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막 격려받으면서 그래 내가 성전의 기둥이지. 혹시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주님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그 목회자가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주님 이 귀한 분을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또는 뭐 공직에 있는 분이면은 공직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그런데 그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기도를 안 하시거들랑 본인이 알아서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격려해 주는 거 좋잖아요. 입에 침 발린 얘기는 입에 침 발렸더라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받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목회자나 설교해 주는 설교하는 설교자도 회중한테 아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설교가 아니죠. 회중에게 복이 있으라고 설교하는 건데 회중한테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드는데 그거 사실은 지도자면 뻔히 종교 심리를 알 텐데 종교 심리를 이용해서 막 그 사람 부추겨주고, 어떨 때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알아요. 아유, 이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꽤 중요하니까 이 정도로 나한테 각별하게 축복해 주지.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겨우 그 정도 격려받고 그 정도 이렇게 내가 대단한 인물이다, 그건 세상에 가도 널려 있어요. 돈만 많이 내면요 세상에 가서 얼마든지 그런 대접받아요. 돈만 많이 내보세요. 얼마든지 그런 대접받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돈 내는 것 때문에 대접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복이 안 돼요. 돈 내는 거,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대로 물질의 축복 주실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기둥에 자기 이름 써 있지 않아요.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 14만 4천, 뭐 신천지라는 이단, 또 하여튼 이단들마다 애용해 먹는 거예요. 예,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종교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내가 중요한 집단에 내가 있다, 요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 되기 전에 막 14만 4천,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수가 거의 다 찼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을 냈는데 지금은 14만 4천이 훨씬 넘었을 거라고 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이제 꺾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응? 그 표현 이용해 먹는 사람들 14만 4천. 그런데 성경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또 계시록 14장에도 나오는데 14만 4천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만 4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대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이 맥락이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계시록처럼 상징적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14만 4천이 뭐다, 기둥이 뭐다, 요거를 이렇게 1대1로 기둥은 요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되게 그렇게 해석해요.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보면서 아, 이름이라는 게 뭐지? 또 기둥이라는 게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게 훤하잖아요, 그죠? 이름, 그거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명예요, 그 사람의 영광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질 명예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근데 하나 기억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무지무지하게 끔찍하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완전히 여러분 자신인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는 분이면 그분한테 영광 다 돌려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사람이 완벽하게 내 재산을 다 관리해 주는데 진짜로 그 사람은 하나도 걱정 안 하고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 맡겨도 괜찮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그렇게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을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최상의 정책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감은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꼭 끌어안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 이제 새벽 예배는 한 번 더 남았고, 또 계시록 1장부터 5장의 말씀, 이제 모레 주일 설교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두 번의 말씀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주옵소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꿈새 초가을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 요즘 참 너무 어렵습니다. 남북관계, 또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관계,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민족,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거 꼭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요거 붙잡고 있으면 우리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온 세계에 전파하실 바로 그 소명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민족, 그 나라 분명히 지키시죠, 사용하시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거를 꼭 붙잡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 주신 주의 귀한 말씀 온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